여러분, 호돌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통연어를 자작 통발에 넣어가지고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작 통발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미끼를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을 건데, 우리나라 자연산 연어 이만한 걸 아마 통으로 넣어가지고 잡히는 해산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통발을 넣을 때는 보통 바위나 아니면 조금 잔잔한 곳에 넣는데, 오늘 자작 통발을 해변가에 넣을 겁니다. 오늘 잡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다시 꽃게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통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자작 통발 만들어 가는데, 혼자 만들기 싫어, 같이 만들어요. 렛츠 고. 근데 연어 2만원 과 해도요, 그 아무것도 안 들어올 확률이 더 커요. 여러분, 오늘 자작 통발을 만들어서 깨다시 꽃게를 한번 잡아가지고 추배를 해볼 건데, 자작 통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통발은 믿을만 하지? 미안, 나는 만들어 왔지. 이렇게 반칙 썼네. 이거 넣고 준비해줬구나. 내 것도 만들어주지. 어복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 만들면 어복 담아줘? 아, 그렇지. 구라치지 마.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거는 하나 만들 거고, 저희가 1인 1통발이기 때문에 통발 요렇게 3개 해가지고 바로 요 해변에 던질 겁니다. 깨다시 꽃게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해변에서도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랑 케이블 타이로 자작 통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쓰레기 뭐야, 쉬면서 하라고. 쓰레기 다 치워, 니가. 아이고, 미안. 그래요. 때리는 거 찍혔어요? 안 찍혔어요. 다시 때려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네. 다행이다. 은혜보다 약해서. 자존심. 은혜 씨 어깨가 좀 세서. 조만간 한 대 맞는다, 그러네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틀은 완성되는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못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그만한 철판 두 개로 요렇게 해가지고 이 끝 사이를 작게 해놓는 겁니다. 꽃게가 들어갔다가 막 요런 데로 가면 이제 못 나오겠죠. 생각보다 들어가는 거 쉬운데 나온 거 어렵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통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개못 만들었네. 에이치. 아이씨. 오거 형 빨리 만들어줘, 내 거. 아, 이런 거 공대생이 하는 거야. 나도 공대인데. 너 공대생이야? 나도 공대생이에요? 우리 셋 다 공대생이에요? 무슨 과예요? 저 신수대공학과. 저 자동차. 나는 생명화학공학과. 난 생명이야. 하나도 안 어울려. 로키. 각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조금 넓게 할게요. 깨다시 고개들이 생각보다 두께가 있어가지고 작게 하면은 괜히 들어가려다가 나와버리거든요. 좀 더. 아니. 닫아버려. 오케이, 나 요 정도 할게요. 이 정도? 너무 넓은데. 너무 깨다시 잡아봤어요? 아니야. 안 잡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빵형. 자, 여러분, 이렇게 자자 통발 완성됐으면요, 미끼를 넣어서 통발을 설치할 건데, 자, 오늘의 미끼는 학꽁치, 방어, 고등어, 대가리, 그리고 대망의, 저기 브루님이 가지고 놀고 있는 연어입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촬영 갔다가 얻어왔어요. 자, 그래서 연어를 통으로 한 곳에 넣어두고, 통발이 세 개잖아요.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꼴찌한 사람이 수트를 입고 스킨스쿠버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데 하고, 그 다음은 중간, 나머지 이긴 사람 한 명은 가죽 장화를 신고 여기 얕은 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삐지기 없음? 당연하지. 가위바위보. 오케이. 예. 가위바위보. 요새 계속 찌는 것 같아. 나도 있는 건가? 있는 거죠. 낮은 데로 가고 깊은 데로 가고 나눈 가죽장아 개꿀. 이. 보고 형 빨리 입어. 아, 안 삐지기로 했잖아. 아, 지금 얼굴 지금 삐짐 가득하자. 미간 프로. 그렇지. 여러분, 저는 개꿀 빨려고 지금 다 입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둘 다 형들인데 미안하네. 아, 입꼬리가 안 내려가네. 아, 내려가 봐. 리발레. 이번만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있거든요, 문이. 에이. 자, 여러분, 이제 브리님이랑 보고님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오늘의 쓸 미끼 있죠? 학꽁치, 방어, 대가리. 개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 고등어 대가리. 얘네들은 그냥 바로 넣으면 되고, 자, 얘네는 가위로 좀 잘라서 넣을게요. 그리고 또 필살기가 하나 있는데, 아이고, 여기 있네. 아주 개들이 환장하는 오징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미끼를 준비했는데, 사실 저 미끼를 우리가 처먹는 게 훨씬 더 낫긴 해요. 형들. 자, 여러분, 연어는 통 안에 아예 싹 넣어버리고 바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요거, 대방 대가리 거기 넣으세요. 들어가라. 역시 통발 유튜버. 미끼가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들어올 것 같아 오늘. 진짜 뭔 일 날 것 같아. 나 이거 입었는데 뭐라도 들어와야지. 자, 보시면 걔들이 이제 바닥에 있으면은 밑에서만 쭉 먹고 가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달랑달랑 덜어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건인 거 제일 멀리 가는 거고, 이게 제 거 바로 진짜 요 앞에 둘 거고, 브리니까 통연어 저거는 약간 사람 키 높이 정도 걸어서는 못 들어갈 정도라, 이렇게 일단 제가 먼저 들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원래 여기 물이 같은데 좀 깊네. 요런 해변 모래 있죠, 요런 데서 이제 깨다시 꽃게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추배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없어요. 지금 그래도 육지에서 좀 들어왔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겠습니다. 얘네가 철이라서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자, 이제 브리니 빨리 들어가세요. 자, 브리니 통발 설치 깊숙이 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뭐야, 줄 거의 끝났는데. 자, 그럼 브리니 거 줄을 좀 더 연결했어요. 방금 놨으면 얕은 데 놨을 텐데 브리니 그렇게 꿀빨기 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개꿀은 저만 빨고 싶어요. 자, 그럼 줄 끝나서 브리니는 저기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거다. 내가 봤을 때 쫄복은 아니고 몸 보니까 까치복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줄은 제가 잡고 자 빨리 가 오리발. 자 여러분 사실 깨다시 꽃게를 잡으려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깨다시 꽃게가 어느 정도에 가치냐면요, 강원도에서는 10월쯤에는 어업하시는 분들 그물에 미친 듯이 올라오는 게 깨다시 꽃게입니다. 그래서 횟집 가시면은 매운탕에 공짜로 넣어주는 게 깨다시 꽃게예요. 헤엄쳐서 들어가네. 저기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참된 유튜버다. 자 여러분 지금 보건님은 저쪽에 지금 깊은 데까지 들어갔거든요. 줄 끝났어요. 그만 가 보건에 껴. 자 아마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절대 안 하지만 자 여러분 이렇게 통발 3개를 여기에 넣고 한 3시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심심하기 때문에 워킹 해루즈 같은 거 좀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해루즈로 깨다시 꽃게는 절대 못 잡게 나는데 돌 개략개 같은 거라도 잡을 수 있으니까 해루즈 바로 하려고 할게요. 렛츠고. 물 개많이 빠져있다. 원래는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정도면 대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전복 발견 저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전복이 10월 31일까지 금어기거든요. 지금 10월달이어가지고요 따줄 사람 따서 그냥 보고 살려주죠. 전복 잡았다. 그렇지. 이거 그거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럼? 먹고 감옥 가시면 돼요. 돌개야 돌 개략개 어디니? 저기 보시면 지금 소라하게 보이죠. 지금 작은 소라를 하나 들고 가고 있어요. 욕심을 부린 거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에 굴러 떨어져 꺼져요. 저 멀리 꺼져. 오늘은 진짜 군소가 없네. 군소 여기 있잖아요. 야 너 리진다? 야 오늘 진짜 없다 여러분. 와 이런 날은 진짜 물만 좋고 자원은 없는 날인데 이런 날이 오히려 개최악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강희망고문. 개무섭죠. 물개 닮았죠. 알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협곡 보이시죠? 죽음의 협곡. 다 성게들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띵띵 약간 리치처럼. 여기는 성게 리치 파티예요. 그래서 동해 사시면은 성게 잡아가지고 안에 우니 뺏어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야 여기 돌 하나 들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 돌 위에 생선 하나 붙어있는데 돌팡망둥이라고 하는데 키우면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키우는 우럭한테 먹혔었어요. 먹이로서 굉장히 매력적. 자 여러분 오늘 자원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바로 석축으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닥나닥.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오는 석축으로 왔는데 석축 요런 바닥에도 깨다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래바닥에. 자 보통 여기서는 쫄짱 개략개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보이시죠. 아, 완전 빠른데? 잘 잡으시네. 이거 잡기 힘든데. 저 개 종류가 뭐냐면 무늬발개라고 합니다. 무늬발개? 갑자기 또... 전문가 같아? 쫄짱 개 전문가잖아. 근데 얼굴이 안 보여? 잘생겨졌다. 사람들이 이런 거 리지실래요? 미안해요. 가끔 이성 잃어. 쫄짱 개지. 쫄짱 개? 야 뭐야? 걔는 바위개. 야. 에이, 다 달래 명칭이. 보자마자 아는구만. 형, 몇 마리 먹었는데. 형, 그럼 조물에게 잡지 말고 일로 와. 재밌어. 그런데 있어. 도다리. 저기. 오, 귀엽다. 보통 여기서 저런 깻잎 사이즈가 많이 나옵니다. 잡아볼까? 못 잡아. 너무 깊어요. 깊진 않을걸? 나 가볼래. 깊은지 모르겠어, 사실. 깊었으면 좋겠어. 뭐야, 허벅지네. 괜찮아. 일로 와, 일로 형. 이비. 야, 리발렛게 해봐. 야, 리발렛게. 하나, 둘, 셋. 오! 접었어! 강도다리! 우와, 뭐야? 아, 얘, 보고 봐주자. 이뻐. 야, 나주자. 가버려? 형, 근데 대단하다. 나 여기 살면서 도다리 이런 걸로 잡은 적 한 번도 없거든? 도다리를 여기서 제가 낚시로는 좀 잡아봤는데, 이렇게 해루즈로 잡은 건 처음이에요. 형, 새우 못 잡는다니까. 새우는 절대 못 잡아, 여러분. 왜냐면 너무 빠르고 얘네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새우 잡았다고? 형님. 진짜? 오!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잡을게. 꼬리 파닥파닥. 야! 아 장네 잘했어. 리발렛게야. 보여줬으면 됐지. 자 여러분 돌개 나왔어요. 돌개. 아, 브레인 진짜 조심해. 빠진다니까. 아 도망간다. 아 끝났다. 돌개들은 살짝 건드리면은 총알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샷 원킬 바로 때려야 됩니다. 오 돌개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오케이 여기 앞에 있잖아. 빨리 잡아봐. 어딘데? 가운데 몸통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라삭. 나도 초보 해루질러. 오늘 브루님이 돌개 한 마리 잡을 때까지 합니다. 브루님 박하지 새끼. 아니잖아요. 아니야 박하지요 박하지. 아 이길 건 알아. 빨리 잡고 집에 갈라 했는데. 여러분 저기 돌개 한 마리 지금 걸어가죠. 너무 깊다 근데 그죠. 저렇게 깊은 거는 절대 욕심내서 잡지 마세요. 진짜 절대요. 개코 브루님 제발. 미친 사이즈. 내가 잡을 거야. 잡아도 돼? 와 나 저런 사이즈 처음 봐. 잡았어. 이야! 우와! 박하지가 이렇게 크다고? 아니, 집게. 잡아. 야, 나 물은 거 봤어? 야. 조심해요, 브루니. 이거 물리면 손가락 바로 잘려요. 우와! 아니, 집게가 내 엄지보다 훨씬 커. 이거 약간 맹그로브 느낌이지 않아요? 우와, 여러분 보이시죠? 우와, 나 처음 봐. 이만한 거 나도 처음 봐요. 브루님 눈 반짝거리는 거 보여?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보라색이잖아요. 이거를 서해에서는 보라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보라돌이. 얘는 들고 가야겠죠? 브루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 나 어디에 넣으려고? 아, 기다려봐. 아, 뭘 꺼내는데? 나 로츠에 뭐 숨겨왔거든? 어딜만 줘? 좋다. 야, 갑자기 행복해 보인다? 저거 잡아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저희가 통은 없고 저 비닐 가져왔습니다. 얘네 여기 딱. 들어가. 일로 와 이래 새끼야. 와 이거는 진짜 역대급 중에 역대급이야. 진짜. 너 이거 리얼 표정이다. 아 진짜 리얼이야. 나 깨다시 안 잡아도 되겠는데? 저기 잡히면 우리가 다 먹어도 되나? 구라지롱. 아 근데 나는 개 잡으면서 손맛 본 거 처음이야. 오 돌개 여기 개 크잖아. 등 위를 누르면서 찝어. 지금 오케이 나이스. 야 얘도 보라돌이네. 얘도 보라돌이네. 이제 집에 가는 건가? 퇴근해도 돼요?
오케이. 밑에 있는 너무 커 진짜 이거.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울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쟤는 오늘 행복해 그치? 보여. 아, 너무 좋아. 여기서 깨다시만 성공하면 딱 끝나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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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 깨다시 아니까 돌겠고 일단 부르긴 저거 잡아보세요. 어. 잡았어? 봐봐. 오, 야, 크다, 크다. 돌개네. 얘는 보라데이가 되기 직전인 것 같아. 얘 쑥이네. 초록색 해보니까. 아, 재밌는데? 가자. 오, 보고요, 보고요. 손, 손, 손. 아, 잠깐만. 다이빙, 다이빙. 아, 너. 오, 야. 돌개들이 CR이 진짜 너무 좋아. 아, 얘는 좀 작다. 부르님. 풀어줘요? 예, 얘는 놔줍시다. 뭐야? 원래는 진짜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오늘 잡은 사이즈가 너무 반칙 사이즈여가지고. 자, 그럼 돌개 또 나왔거든요. 부르님, 그걸로 잡아주세요. 어, 얘 크다. 커. 롱브르데 돌개래끼. 천천히 잡아도 될 것 같아. 아니구나. 그럼 못 잡지. 그럼 지금 4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자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들을게요. 일단 아까 잡은 요 돌개르기들 있죠. 얘들 먼저 넣을게요. 오, 우와, 아직도 살아있어. 아이스박스만 해요 여러분. 얘 크기. 아 내가 잡았지? 내가 구경했어.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줄을 묶어놨는데 굳이 수트를 안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야. 물높이가 여기가 유달리 동해치고 낮아. 그리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수트를 안 입고 다 가죽 장화를 신고 들어갈게요. 잡시다. 가까운 거부터 하자. 몇 개 제일 가까워. 제발.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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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오 두 마리. 오 진짜 대박이다. 왜? 멈췄어. 한번 넘어져. 안 돼. 이게 뭐야? 오, 심심해. 이렇게 큰 게 여기서 잡힌다고? 잠깐만, 일단 나가자. 얘 일단 꺼냅시다. 꺼낼 수 있을까? 조심. 얘네가 굉장히 그래. 다른 개들보다는 얌전한데 가끔 급발진하거든요. 야. 이렇게 급발진해요. 이야. 오, 박하지 많은데. 오, 빵 봐봐. 얼굴을 한번 비교해주세요. 오 진짜 얼굴 개 크다. 자 그럼 얘네가 제가 예전에 많이 잡았던 깨다시 고개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 돌개도 지금 맛이 갔습니다. 온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온도가 그러면 지금 힘이 없어. 없는데? 얘 개들이 원래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거고. 자 바로 다음 통발 브루네이 통발인데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연어 통발입니다. 제발 그 연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보인다. 보인다 통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자작 통발이 들어오는 게 신기하다. 아, 예, 있어 아, 연어 제발. 있어 연어 연어 때문에 색깔이 연어가 너무 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하나, 둘, 셋. 없는 것 같은데? 어, 있어. 거짓말. 오, 세 마리야, 세 마리? 오, 얘 나가는 거 아니야? 이야. 보이시죠, 여러분? 역시 연어. 연어도 그런데 오징어가 더 효과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오징어 넣는 거 걸렸네. 연어 통발 성공시키려고 오징어 넣는. 오, 브루야 얼굴 진짜 큰데? 아까 나도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미안, 더 했어. 와, 오, 넣으세요. 들어가라. 얘 지금 다 쇼크 먹었나 보다, 나와서. 주고 있다 이거는 뭐야. 잠깐만 조심. 야, 아니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연어가 제일 많을 것 같고 보고님 거에는 은근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통발 유튜버야 자존심이 있지. 진짜 한 마리도 없었으면 좋겠다. 무튼 세 마리 나왔어요. 세 마리. 아, 나이스. 자 이제 보고요. 보건이 통발에 제 거랑 비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깊잖아요 좀 더. 만약에 소량으로 잡을 바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한 마리 있어야 돼요. 아니요. 뭐야. 잠깐만 뭐 보이겠는데? 일단 일단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봤어. 올려봐. 어 내 다리. 있지. 일단 꺼내야 돼요. 다들 팔 좀 기시라서 발로 차. 와, 형 빨리 손 넣어. 야, 나 아니야. 형 통발이야. 됐다. 손. 아, 내가 잡았다. 어디 있어? 우와. 야, 금방 봤어? 오징어 잡고 있는. 오징어 잡고 있는 봤어. 어디 있어? 두 마리네. 어, 두 마리. 아, 약간 속상해. 아니야. 그래도 우리 다 들어가 있는 게 어디야. 아, 그치? 방어 되게 신선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드실래요? 아, 아니요. 이따 드실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자작 통발은 사실 이렇게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통발 유튜버랑 같이 왔잖아. 이야, 역시 이 자작 통발을 또 개발해가지고 기가 막히다. 다리 왜 그래? 다리가 없는데? 원래 각간호들은 다리 같은 걸 굉장히 잘 자르기 때문에 상품성이 좀 없어질 뿐이지, 저희가 먹는데 상품성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빨리 이거 돌이 찌부됐어. 어, 야, 미안해. 빨리 상품성 떨어진다고. 아, 얘 오징어 엄청 좋아해. 야, 힘 엄청 세. 들어가라. 야얘얘 크다 얘 크다. 들어가라. 오늘 개파티입니다. 돌개 3마리에다가 그럼 총 10마리 바가지 1마리씩 가져가고 가자 깨다시만 하면 되자. 7마리니까 둘둘 3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안 하면 지금 거 하이바이보. 오케이. 일단 2마리 안 하면 지금 하이바이보. 예. 나빠야. 나 맨날 줘. 한 마리 줘? 미안. 챙겨서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았어. 아, 부모님 고생 많았어.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은혜랑 추룩추룩 뭔가 달달해 보인다. 결혼했잖아 신혼이요. 아, 알았어. 광대 여기까지 올라온 거 봐. 아니 너는 왜 올라온 거야? 여자친구 생각했어? 응.
거짓말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자 통발에서 잡은 깨다시 꽃게와 해루질을 잡은 돌게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보시면은. 돌게. 얘는? 깨다시 꽃게. 강원도 방언으로는? 깨다시 꽃게 새끼. 뭔 개소리야. 강원도에서는 거의 금개라고 불리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녀석들로 뭘 먹을 거냐? 은행가 개를 또 좋아하거든요. 네, 개 좋아해? 그거는 다른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 개? 뭔 소리야? 우리 엄마 말한 건데? 사과해. 사과해. 자, 여러분, 그래서 보통 깨다시 꽃게들을 뭘로 먹으면 가장 맛있냐? 튀김으로 먹었을 때가 가장 맛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등껍질이 돌게나 꽃게보다 훨씬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 두 마리는 튀김으로 해서 먹고, 남은 깨다시 꽃게 한 마리랑 돌게를 끼는 뭘로 먹을 거냐? 등딱지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등딱지 안에다 얘네 살을 적출해서 넣고, 그 안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해가지고 오븐에 싹 구워서 먹는. 이름 뭐야 이거? 지금 빨리 지어내봐. 3, 2, 1. 꽃게랑. 개소리야. 의욕 좀 가지고 해. 무슨. 왜 맨날 요리 두 개 해? 아, 빨리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서. 오, 촬영. 오, 오, 오. 맞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게 실체입니다. 요새 운동에 다 더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선택이에요. 열정은 내가 더 많아. 자, 그래서 개 등딱지 치즈 살 그라탕을 한번 추배를 먹어봐. 아, 그거 너무 길다. 그럼 뭐 할까? 꽃게 그랑. 귀엽게 가고 싶구나. 이거 다르게. 그러면 아니야, 너는 귀여운 거보다 예뻐서 그런 거고 막 갔다는 게 아니라 나 얼굴 봐. 알고 있었어. 너... 너도 얼굴 보지? 아니. 여신 먹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자, 요 두 마리는 살을 적출하려면은 목욕하러 가자. 어, 맞네. 목욕부터 시켜야 되는구나. 아, 개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곰팡이 분들 다 운동을 너무 오세요. 가자, 목욕한다며. 혼자 가세요. 왔어요. 조져. 자, 여러분, 아주 개를 깨끗하게 조져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먹을려요? 비브리오 페어드. 잠시만, 어디 안 좋은 거 같아? 아, 졸려. 아, 그런 거야? 잠시만, 카메라. 줘볼래? 너 왜 이렇게 배를 내 여기에 대고 있어? 그리고 왜 이렇게 튀어나온 건데? 배가? 그럼 뭐가 튀어나와? 다른 건 아니잖아. 아우! 김은혜 조져.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닦아줬으면요 얘네 일단 쪄주러 가겠습니다. 야, 찜기 꺼내. 야, 조수 꺼내. 버섯 들어버섯 들어버섯 들어와 버섯 버섯 들어버섯 돌려 버섯. 아, 어, 이거 인정. 버섯 6연자는 거의 고가의 송이버섯급이었어. 고가의 송이버섯? 아. 아, 진짜. 진짜 드립이 왜 이 모양이야? 나한테 가스라이팅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닫아버섯. 자, 이게 버섯 6연타로 물이 끓이는 동안 자, 요 튀길 두 마리 있죠? 통째로 튀긴 게 아니라 등갑을 분리해서 튀겨줄 겁니다. 드름 칸. 너가 드름 했잖아. 나한테 어하지 마. 드름 킴. 나는 방석 킴이니까. 여러분, 은혜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자기 전에 방구 한 16번은 끼고 자요. 부르릉, 이걸 16번 껴요. 부르릉은 언제 기억해? 이렇게 왔지. 알지, 너 이거 자. 그리고 괜히 안 길라다가 이렇게 가요. 진짜 이건 거짓말. 자, 여기 선별껍데기 있죠. 열어버섯, 뜯어버섯, 롱꼬 잡고 열어버섯, 아가미 제일 더러운 거 뜯어버섯, 버려버섯, 라가리 있죠. 라삭라삭 이거 필요 없거든요. 뜯어버섯, 버려버섯. 개잘한다. 너 내 거 다 뺏어가지 마. 내 거잖아. 어떻게 해서든 내 거 다 뺏어간다니까. 결국엔 너도 뺏었잖아. 누구한테 뺏어?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거는 통으로 튀겨야 되는데 튀기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열어버섯. 개를 넣을 때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놔야 됩니다. 왜 뒤집어서 놔야 되죠? 내장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내장이 쏟아지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닫아버섯. 자, 그래서 적어도 한 20분 정도 아주 푹 쪄줄게요. 라탕라탕. 열어버섯. 와우. 내장이 다 쏟아지네. 원래 그거 쏟아지는 거야. 그런 거 함부로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아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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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는 지금 작업하면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금 식힌 다음에 할게요. 자, 여러분, 저 개가 식는 동안 아까 적출해낸 깨다시 꽃게 두 마리에다가 이 감자 전분을 뿌려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분을 아주 쫙 묻혀주고, 자, 다 묻힌 거는 여기다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두고 이 상태로 바로 튀기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전분에 재워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깨다시 꽃게와 돌게의 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돌게도 열어버섯. 우와. 야, 돌게 살 봐라. 아가미는 무조건 버리세요. 먹어봐. 왜 먹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냉면 보험 들었거든, 내 앞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살만 빼려면요, 얘들을 반으로 라삭 때려줘야 됩니다. 라삭. 그리고 얘네 살 뺄 땐 요 젓가락 하나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짜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우와, 개 재밌어. 헐,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나 이마에 땀 보여? 미안, 근데 이거 하나만 적출해주면 안 될까? 그래. 오. 손 해도 되지. 더럽긴 한 건 사실인데 괜찮아. 여기 안에 밥 안 넣어도 되겠다, 맞지? 은혜야, 이제 그만해도 돼. 살 개 많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또 눈깔 돌았습니다. 라떼스. 이거 하나만 더 뜯어볼까?
야야야야야 은혜 안 해도 돼. 살 맞네. 으유 다 있다. 우와 은혜야 근데 이제 그만 괜찮아. 너 뭐 빨았지 방금? 아니 나 걸고? 어 리친 내끼야. 근데 그 노동에 비해서 별로 안 나온다 맞지? 그럼 먹어볼까? 너 방금 먹었지? 아니 나 걸고? 응 리발 내끼야. 여러분 다 했거든요. 지금 살 가득 찼어요. 완전 압축시켰거든요. 얘 여기 두고 야 얘가 살이 훨씬 많을 거예요. 돌게래끼가. 자 여러분 이렇게 몸통 돌게살 전부 다 했으면요. 자 여러분 이제 집게. 은혜 근데 돌게는 엄청 딱딱하거든. 조심해. 야야야야 아이고 튼튼해요. 이야 이게 집게가 진짜네. 우와 여러분 진짜 몸통살보다 집게살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야 은혜야 뭐 다 입에 쳐놓고 뭐냐. 조심해. 니나 조심해. 나 말이야. 우와 미쳤다 미쳤어. 이게 산 집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 개들어. 뭐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싹 다 했으면 요 위에다가 바로 이태리안 치즈 피즈 살짝씩 이렇게 뿌려준 거예요. 너무 가까이 찍은 거 아니야? 예쁘겠지 그러면. 너 자세히 봐봐. 초점이 맞아? 어 맞아. 안 맞잖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 이 렌즈 거리가 17.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보고 있는데. 화상팡 9인공 구합니다. 카메라맨 구하고요. 되도록이면 와이프도 따로 구하고. 아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길로 딱 다 옮겨줄게요. 아 예뻐. 열어버섯 들어가라. 닫아버서 200도씨에서 10분 정도 딱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0초야. 아, 바로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전문가로 10분 정도 재우는 거 있죠. 자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로 치킨 튀김 가루. 그냥 튀김 가루거든요. 짠. 너무 적다. 아니야. 어 아니야. 자 물을 여기다 살짝 넣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워터야. 그리고 바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한 다음에 은혜야 다음에 시집 갈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 시집 갈 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딱 들어온다. 그럼 어깨 꽂아. 핸드폰 없어도 돼. 어차피 여기 안 보셔. 우리 시어머니 엄청 잘해 주시지. 아 지금 알았어 나갈게 하고 바로 나가면 돼. 알겠지?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하면 돼. 우리 엄마는 알아. 내가 어제 전화해서 얘기했거든. 은혜가 이럴 거라고. 자 이렇게 해뒀으면 자 얘를 여기다 이제 딱 넣고 이거 부족하다 뭐 은혜야 맞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칠했어? 자 이렇게 하나 됐으면 얘 딱 넣고 자 나무 한 마리 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래서 싸우잖아. 아야 은혜야. 이거 하자고 했잖아 처음부터 막 이러면서. 찡찡대고 이 다 부셔버릴라. 은혜야 이거는 사람들이 어해. 이를 의심이야 어떻게 이 이렇게 건성한데. 다시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얘도 이렇게 싹 다 해가지고 잠깐 여기 둘게요. 왜냐면요 지금 오븐 완성됐어. 치즈 열어봐서 좀 더 해야겠다 맞지? 여러분 좀 더 할게요. 파이어 냄비 띵 바로 파이 튀김류 자 이렇게 하고 기름이 달궈질 때까지 한번 하나만 쳐줘.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잖아. 뺨. 싸대기? 데워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통발로 잡고, 게르키 바로, 입주하여! 자, 여러분, 요 튀김은요, 아주 바싹 튀겨야 됩니다. 왜냐면, 바싹 튀겨야 껍질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튀김 요렇게 해놓고, 자, 5분 다 된 것 같습니다. 열어버섯. 우와, 이거 봐. 오, 개쩔어. 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 바싹 튀겨졌으면,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게 바싹 튀겨진 거는, 올려버섯 조금만 늘었으면 아주 가스라이팅 심하게 들어가 버렸네. 올려버섯 자 여러분 방금 요 한 개들은 먹기 좋게 라사 우와 돈가스 같아. 진짜 돈가스 같다. 라사 우와 미쳤다. 야야야야야 사람도 너무 나대면 싫어해. 아 진짜? 좀 소심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쭈구리. 재밌지? 내가 여기서 미는 건데. 별론데 네가 판단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판단한 거지. 여기도 딱 라삭 해가지고 딱 이렇게 놓잖아. 바로 쭈구리. 별론데 내가 미는 거야. 그럼 너랑 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깨다시 꽃게 튀김과 게 등껍질 살 치즈 그라탕이 완성되었습니다.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별론데 좀 재밌는데? 나 주라. 별론데? 아 이거 좀 잘못 썼다. 별론데 하고 생각했지? 아닌데? 재밌네. 어떻게 뺐지? 자 여러분 요거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또 심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윌리 소스. 야 따라하지 마 진짜.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어때? 개맛있겠지? 요 바로 이게 지금 저 바로 초배래? 와 역시 깨다시 꽃게 여러분 게튀김 중에 최고는 깨다시 꽃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 바로 초배래. 와 깨다시 꽃게를 제가 왜 찍어 먹냐면 너무 연해요. 쫄짱게보다 훨씬 연하고 돌게는 튀겨서 먹어도 못 먹어요. 너무 짱딱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은혜야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팔 아파? 팔 아파 조금 이렇게 어깨 좀 돌려. 은혜야 어깨 좀 돌려. 싫어 그럼 또 놀릴 거잖아. 아닐 거야. 뭔 개소리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빨라.
너가 눌리니까 사람들이 DM으로 자꾸 오잖아. 여러분 은혜한테 DM으로 은혜 누나 내일 어깨 하는 날인데 루틴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 많이 오더라고요. 더욱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개빡치게요. 하지마. 나 진짜 빨래키라고 보낼 수도 있어. 보내면 또 좋아하실 거야. 좋아한다고? 당연하지.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 마음이 넓거든. 은혜 여러분들은 좀 빡치시나 이런 거? 아니. 자 여러분 은혜 한번 먹여볼게요. 걔 다리까지 먹지 말고 살만 먹어. 콕콕 촉촉. 어때? 진짜 돈가스 같지?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전분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분을 하고 위에 찜가루 입히니까 식감이 두 배예요. 부드러워. 껍질 하나도 안 느껴지지? 느껴지네. 조용히 해. 안 느껴진다 이미 다 얘기했어. 치킨 같아. 조용히 해. 돈가스 같다고 이미 얘기했거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름 뭐야? 꽃게랑이라고 하라고 했지. 꽃게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오븐에 구워가지고 살이 조금 구워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투베레 깨다시 꽃게 튀김 개쓰레기. 너 이거 먹어봐. 거품 문다 진짜 한입 먹고. 야 진짜 맛있어. 미쳤지? 너 지금 뭐 꺼낼라냐 손으로? 아 디스커싱. 아 리발렛. 무슨 맛이야? 좀 비린데? 비리다고? 나 하나도 안 비리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 의외예요. 원래 은혜가 진짜 잘 먹거든요. 나보다 비리도 세고 한데 비려? 나는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저는 그 안에 있는 게 내장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너무 맛있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하나도 안 비린데 비리다고? 걔 내장도 오븐에 구워져가지고 뭔가 그게 내장 특유의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고 더 고소하고 담백하게 변했어요. 너무 맛있는데? 그럼 야 너 돌게 먹어봐 은혜야. 돌게는 또 다를 수도 있어. 똑같아. 자 은혜가 똑같다고 말하지만 돌게랑 깨다시 꽃게는 완전히 결이 다른 애들이거든요. 우와 이거 지금 나온 거 보이셈?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겠지 근데 너도 한번 봐봐. 너무 맛있겠지? 자 바로 먹어요. 투베. 야 돌게야 임마. 화가 났어. 아 미안해. 진짜 맛있어요. 그냥 게살을 뭉쳐놓은 거에다가 토치로 겉에 한번 지져가지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서 먹는 맛이야. 거기에 살짝 플러스 바질. 자 요정도 먹어봐. 너 걔 내장을 좋아하잖아. 너 지금 졸리니? 응. 아니 이거 촬영하면서 졸리는 게 말이 돼? 트럭트럭. 힘 깨웠어. 이게 더 맛있어. 근데 좀 더 파이팅하게 해줄래?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해. 와우! 그리고? 이게 더 부드러워. 근데 여러분 진짜 돌게가 훨씬 부드러워요. 두 배네. 야 이거 진짜 아! 이거 더러워.